이번에 보여드리는 건 210레벨 장비인 설화급 장비에서 글레이시아로 넘어갔을 때 또 딤글레이시아로 넘어갔을 때 또한 딤글레이시아가 아니고 심층갑을 베이스로 하는 발문장비 해적코트로 바꿨을 때 그 데미지 차이를 좀 보여드릴 건데 설화랑 글레이시아는 카드 조합이 조금 다르지만 딩글과 심층갑은 카드 조합이 똑같습니다. 둘 다 쌍용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중형 몬스터를 칠 거고요. 도핑은 요리 버프랑 독약병 폭신 상태만 쓰겠습니다. 자, 지금 방어구 뒷판 장비부터 좀 설명. 뒷판은 고정입니다. 길크셋, 예, 길크셋, 어크, 그리고 길크 중단. 기본적으로 치명 캐릭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옵션이죠. 맥시멈 맘모스, 풀 페니트레이션, 메가블리츠의 인피니티 웨폰. 거의 교복화되어 있는 섀도우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 고정으로 해놓고 앞판 장비만 바꿀 거고요. 중단은 봉사슬, 속박의 목걸이, 악세도 맹독 반지랑 글레이시아 펜던트 고정으로 하겠습니다. 9. 글레이시아 카타르. 보통 뭐뭐뭐라고 하는 물리 속성, 물리 크기, 물리 종족의 어택입니다. 갑옷 같은 경우도 물리 방어, 전사, 밀리 디플레, 암다라이스 카드라서 조금 데미지가 높게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암다 카드 박혀있고 일단 설화 갑옷이 암다 카드라는 거고 이제 그래서 조금 딜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이스가르드 워리어 크라운은 A등급이고 전부 다 풀인챈트가 돼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익시드 키고, 독약 먹고, 톡신 먹고, 설화 방어구 간다! 1억! 1억 900 나오네요. 1억 900만. 1억 900만. 자, 1억 900만이 나옵니다. 여기서 글레이시아. 네, 글레이시아 세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글레이시아 갑옷. 대신에 암다보다 좀 떨어집니다. 얼지 않는 꽃 카드가 바뀌어있어요. 카드는 똑같이 거의 보통 들어가고요. 망토 같은 경우는 일단 D등급이에요. 어차피 C등급 옵션이 변캐라서. 자, 그러면 글레이시아 3세트로 바뀌었습니다. 글레이시아 갑옷 부츠. 망토로 바꿨을 때 데미지 증가가 있을까요? 합니다. 자, 1억 1700. 예, 이렇게 데미지 차이가 안 나는 건 역시 암나라이스가 빠져있고 그래서 데미지가 오르긴 했지만 큰 데미지 차이는 없어요. 1억 1700만. 1억 1700만. 아마 암다 카드 빼면 데미지 차이는 한 20% 이상 날 겁니다. 제가 옛날에 비교해봤을 때 25에서 30% 정도 났거든요. 이제 암다카드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딜은 오르긴 오릅니다. 자, 이게 바로 글레이시아 세트 데미지. 그러면 여기서 뭘 바꿀까요? 무기만 딩글로 한번 바꿔볼까요? 무기만 딤 글레이시아 카타르 오염된 배회하는 자 세비지 임팩트 인첸트 물리 등급 다 올라갔어요. 이 상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만 딩글로 바꿨을 때의 데미지입니다. 자, 1억 8800만. 1억 8,800만. 1억 8,800만. 1억 8,800만. 그러면은 어떤 거를 비교를 해볼까요? 투구 바꾸면 어떻게 될까? 투구를 보이타트로 바꿔봐. 1억 8,800에서 1억 8,700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글레이시아 세트 상태에서 투구부터 바꾸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보통 드리는데 세트 옵션이 다 물려있거든요. 글레이시아 상태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 떨어집니다. 데미지가. 그래서 투구는 나머지 맞춰주고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딩글 방어구 셋. 딩글 방어구 역시 갈렌시스 카드 장착되어 있는 히말리 증급 루간 카드 장착되어 있는 그리고 쌍눈 돌로카리스가 박혀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3억 4,800만. 3억 4,800만. 자, 이게 딩글 셋이 세트 효과가 완전체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어구 3개가 바뀌었는데 데미지가 확 올라갔죠. 3억 4,800만. 거의 2배 가까이. 이런 무기만 꼈을 때 비해서 3억 4,800만. 어차피 글레이시아 지금 빠졌잖아요. 그럼 투구 바꿔도 되겠죠? 그럼 투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보이타타로 바꿔보겠습니다. 보이타타 합니다. 자, 보이타타로 바꾸면 3억 9,300만. 3억 9,300만. 됐죠? 아까 글레이시아 세트 효과가 깨지니까 투구를 바꿔도 데미지가 오르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딩글 무기이기 때문에 투구를 바꿨을 때 소폭 데미지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갑옷만 심층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4억 5,800만. 4억 5,800만. 여기서는 딩글 세트를 깰 때 부츠부터 깨는 게 아니에요. 갑옷부터 깨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딩글 갑옷은 갑옷 능력치가 설화보다 떨어집니다. 세트 옵션의 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딩글 셋을 쓰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제 심갑을 좀 맞추려고 하잖아? 그러면 뭐 발문 부츠부터 맞추고 해코부터 맞추는 게 아니에요. 3억 9,300만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해코를 바꿔봐. 떨어지죠. 2억 7천 나옵니다. 2억 7천. 그럼 다시 딤망 쓰고 그럼 부츠를 톱으로 바꿨어.
또 떨어졌죠.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단독 옵션이 제일 쓰레기가 뭐냐면 이 딩글, 부츠랑 망토는 발문 장비보다는 단독으로 볼 때는 좀 떨어지지만 세트로 물려있는 것들도 있고 단독으로도 좀 괜찮아요. 준수해요. 옵션 자체가. 근데 이 갑옷만큼은 쓰레기야. 그러면 이제 딩글에서 여러분들이 세트를 깨시려고 그러면 뭐부터 가냐? 갑옷, 그 다음에 무기. 요 순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갑옷, 부츠, 망토 순으로 가시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무기 하셔도 되고. 장비를 어떤 순서로 맞추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가성비로 딩글셋 맞출만 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딩글셋인데 나중에 어떤 것부터 맞추셔야 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그럼 심층각까지 제가 데미지 테스트를 했었죠. 그러면 하나씩 바꿔볼게요. 뭘 바꾸는 게 좋을까? 발문 부츠로 바꿔볼게. 아, 작전 600. 오히려 떨어지네. 해적 코트 바꾸니까 47,600. 그죠? 해적 선장 코트로 바꾸니까 47,600. 그 다음에 초보 바꿔볼게요. 떨어지네. 아씨, 초보 왜 이렇게 떨어져? 데미지. 딩글부츠 좋은데 딩글부츠가 어택 55랑 천재는 오르던데 얘는 또 떨어지네. 아 이거 깡어택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이게 화부 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화부로 써봐야 되나? 모종 데미지 25%랑 어택 55가 빠져버리네. 자 47,600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47,600 요게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그러면 화부 예 화염부츠 화염의 룬부츠 장착 해보겠습니다. 자, 화염의 룬부츠는 그러면 데미지가 좀 오를까요? 46,300. 딘부츠보다 떨어지네요. 딘부츠 짱인데 이건 또 의외의 결과인데 피어택 오르는 게 장땡이 아니네. 어택하고 모종 데미지 오르는 것도 나름 괜찮구나. 이것도 재발견이네. 자 봅시다. 자, 보여드릴게요. 딘 글레이시아 부츠 47,600. 화염의 룬부츠 46,300. 초원의 룬부츠 45,800. 이거는 또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건 뭐 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 그러니까 피어택이 높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피어택이 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모종 데미지와 깡어택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물론 이제 바르문트는 이 화속성과 암속성에게 특히 데미지를 많이 바뀌게 하는 이 속성 특화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끼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범용적인 거에서는 딘부츠가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선다. 글레랑 설화 부츠 꼈을 때 아 부츠 비교해보자고? 알았어요. 글레이시아 부츠? 39,500. 글레이시아 부츠 39,500. 설화 부츠? 37,700. 딘망도 괜찮아. 옵션이 비크리 계열은 딘망도 제법 괜찮아요. 범용적으로 볼 때 특화가 안 돼서 그렇지. 딘망도 이게 보면은 모속적이란 말이야. 모든 속성적 물리 추뎀이에요. 야 이 딘부츠의 재발견. 아 그리고 카드가 내가 아까 암다카드가 세다 그랬죠. 47,600 요게 제일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 상태에서 아까 딩글 세트를 다시 차는데 요번에는 암다라이스 가감단은 아니고 암다라이스 카드예요. 데미지 44,500. 쌍룬작이 39,300이거든요 근데 암다작이 44,500 많이 나죠. 등급 데미지가 지금 많이 안돼 있어서 그래. 등급 데미지 꼴랑 15% 올랐는데 딜이 확 올라가지. 근데 이거는 뭐 큐펫의 등급적 데미지를 챙기거나 아니면 반신 세트 이런 게 들어가면 이 정도까진 차이 안 나요. 등급 데미지가 많이 없는 상태라서 이 15% 증댐으로 이렇게 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템 세팅은 내가 어디 증댐을 좀 치중해서 챙겼는가 또는 어디를 좀 적게 챙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랑 세팅이 완전히 같지 않으면 다른 결과값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설화에서 딩글 방어구만 먼저 맞추신다. 1억 1700 나오는 거 1억 1700 1억 1700 여기 나오는 거에서 딩글 방어구만 맞추면 어떻게 될까? 1억 5800 이제 한 30% 늘어났지? 방어구에서 9 글렉 카타르를 낀 상태에서 이제 딩글 방어구로 바꿨을 때 이제 데미지 증가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기를 여기서 바꿔버리면 딜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죠. 3배 글렉셋에서 딩글셋으로 넘어가면 데미지 얼마 올라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배 직업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양성 직업이 조금 더 많이 올라요. 인키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해볼게요. 설화에서 글레이시아로 넘어가면 구설화에서 10글레이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한 30% 딜 상승. 비클이나 마공은 2배 가까이도 올라갑니다. 이스뚝 포함해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딩글셋으로 넘어가면 한손 무기는 약 2.5배 향상. 양손 같은 경우 3배 이상 딜 상승 이 됩니다. 딩글셋을 모두 세트로 맞췄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심층갑을 베이스로 한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데미지에서 보통 한 30-40% 정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얼만큼 데미지가 오르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장비 임대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